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아, 예진 씨. 저 며칠 전에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왜요? 집에 그 김밥이 있었는데 네. 상한 줄도 모르고 먹었다가 진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식중독 걸릴 뻔했어요. 위험해요 요즘. 그러니까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또 습도도 높고 하니까 맞아요. 잘 상하는데 다행히 지금은 괜찮지만 뭔가 더 그 다음부터는 당장 조리한 게 아니면 안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기온이 높을 땐 세균성 식중독균이 빨리 증식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항상 음식은 꼭 확인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83년 8월 1일 수도권의 국제자동전화가 개통됐습니다. 국제자동전화 개통 이전에는 외국으로 거는 전화의 경우 교환을 통해야만 전화를 걸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국제자동전화의 개통으로 발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개통은 1971년 서울 부산 간 장거리 자동전화가 개통한 지 1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전화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한국의 국제전화 역사는 1884년 대북전신회사라는 덴마크 회사가 부산과 일본 나가사키 간 해저 케이블을 연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국제전화는 1905년 일제가 한일통신협정을 맺은 뒤 1924년 경성부에서 봉천 간 국제전화를 개통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이때도 한 번에 연결할 수가 없어서 교환원을 매번 통했다고 합니다. 같은 해 같은 날 국제자동전화 자동화도 동시에 개시되는데요. 가능한 국가로는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호주, 영국 등 24개국이었습니다. 개통 당시 국제자동전화를 걸 수 있는 가입자는 약 86만 명이었는데요. 그리고 1987년부터는 국내의 모든 전화 시스템이 자동화됐습니다. 처음 국제자동전화를 할 수 있었던 지역은 어느 곳인지도 궁금한데요. 첫 국제자동전화 가능 지역은 바로 서울, 부산 등 7개 지역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산 전전자 교환기인 TDX 교환기의 개발과 전국 전화자동화 완성 등을 거치면서 국내 어느 곳에서나 국제전화를 자유롭게 걸 수 있게 됐죠. 그렇게 발전해서 지금 더 많은 국가와 자유롭게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그럼 이번에는 2009년으로 가볼까요? 2009년 8월 1일 광화문 광장이 개장했습니다. 당시 시민들을 맞이한 광화문 광장에서는 준공식과 함께 다양한 기념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화려한 빛놀이와 분수쇼가 진행됐고 한여름밤 더위를 식히기 위해 광장을 찾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은 서울역 광장, 네. 서울 광장, 청계 광장 등과 함께 그 시민단체들의 주요 집회 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있죠. 네,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서 시위가 자주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장소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원래 개장 당시에는 이 광장이 전시회 성격의 행사장으로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광화문 광장은 2008년 5월 27일 착공했고 길이 550m, 폭 34m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특히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부터 광장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에는 해치마당이 조성됐습니다. 세종로의 상징이었던 이순신 장군 동상과 함께 서울을 상징하는 해치 조형물이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당시에 만들어진 광화문 광장에 스케이트장도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붐볐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10년 만이었던 2019년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이 추진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무산이 됐고 2023년 12월 다시 업그레이드된 광화문 광장이 재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될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1976년으로 가볼까요?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21회 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모리스 처드 경기장에서 한국의 양정모 선수와 몽골의 강호 오이도프 선수의 레슬링 자유형 테러급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두 사람은 접전을 펼쳤고 끝내 양정모 선수가 오이도프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양정모 선수의 그 레슬링 금메달은 사실 우리나라의 광복 후 첫 금메달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국가적인 경사나 다름이 없었는데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 이 감정이 어땠을지 상상도 안 돼요, 정말. 맞아요. 특히나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28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첫 출전 이후 받은 금메달이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을 때 기쁘긴 했지만 사실 가슴이 정말 아팠다고 들었거든요. 네. 40년 만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우승한 거니까 정말 기쁜 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 획득으로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종합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그는 1978년에 또다시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같은 해에 열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했는데요. 그리고 1980년 은퇴 후 조폐공사 레슬링팀의 트레이너, 코치, 감독을 지내다가 1997년 퇴직했습니다. 이밖에도 8월 1일에 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1년 경찰청이 발족했습니다. 경찰청은 치안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아래에 있는 중앙경찰기관이었는데요.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면서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이날 발족하게 된 거죠. 이렇게 경찰청이 생기면서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게 됐겠군요. 네, 경찰위원회를 내무부에 설치하고 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등에 관한 주요 정책과 경찰 행정에 관한 업무 발전, 그리고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게 됐죠. 그런가 하면 1946년 전라남도 제주시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승격하게 됩니다. 이거 아마 모르고 있었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제주도가 전라남도 제주였잖아요. 맞아요. 네, 원래 전라남도는 1895년 23부제 시행으로 전주부, 나주부, 남원부, 제주부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후 전라남도와 북도로 바뀌었고 전라남도에 편입됐던 제주가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으로 분리되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1946년 제주도는 전라남도에서 분리가 되어 독립된 행정구역이 됐죠.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